오늘이 1분 느바 소식 고! 고! 익명의 레이커스 직원이 러셀 웨스트브룩 트레이드에 대해 이 정도로 나쁜 트레이드인지 몰랐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이커스는 여전히 이번 시즌 웨스트브룩을 내보내기보다는 오프시즌까지 기다렸다가 트레이드할 생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데니스 슈레더가 웨스트브룩의 백업으로 다시 레이커스로 돌아온다는 뜬금없는 루머도 있습니다. 설마 슈레더를 다시? 필라델피아와 브루클린 사이에서 계속해서 트레이드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필라델피아는 타이리스 맥시가 포함된 딜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브루클린은 벤 시몬스를 포함해 세스 커리, 마티스 타이블, 안드레 드러먼드의 몸값을 문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워즈발 소식에 따르면 이 두 팀은 현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세크라멘토는 원래 줄리어스 랜들 영입에 관심이 있었으나 도만타스 사보니스를 데려오면서 관심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세크라멘토는 현재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노리고 있고 이 때문에 해리슨 반지를 트레이드하기보단 계속 데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뉴욕은 선수 전원을 트레이드 블록에 올렸습니다. 제대로 물갈이를 할 작정인가 보네요. 레리 넨스 주니어가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6주 정도의 결장이 예상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